부지런다. 그냥 하세요, 선생님 좀.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아, 네네. 네 친구냐? 네. 네 혼자 그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친구까지 봐달라 그런 거냐?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필요 없고. 야, 너 옷걸이지? 네. 옷걸이지? 옷. 내 발음이 안 좋아. 네, 네, 너도 옷. 지금 치아에 이렇게 교정을 해놨다. 네. 나는 의치를 지금 만들어놨다. 아, 네. 그러니까 말이 발음이 센다. 네. 원래 발음도 안 좋아. 어? 옷걸이지 하는 것은 너는 대학생이란 뜻을 말을 하는 거고 너는 디자인과를 전공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거야. 긴 것만 크게 말해, 씨발. 맞아요. 뭐 말어, 네 목소리도 안 낼 것 같으면 유튜브 왜 찍으러 왔어? 맞아요. 안 그래? 네. 그치? 네. 근데 그림은 좋아하는데 너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있어? 아니, 문제가 있는 게 있어. 네. 뭐가 문제가 있냐? 넌 자신감이 없어. 옷 그리는 쪽이에요? 어, 그림을 좋아하되 네 그림에 만족을 못한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자신감이 바닥이란 말을 하는 거야. 친구 옆에서 말해. 신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가 어딨어? 그러면 그렇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가지 지금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어? 너 카메라를 못 찍지? 네. 그치? 네. 너 카메라로 노트북 같이 내 걘 일상생활 올려놓지? 네. 전 보고 싶어. 네. 말투가 저래. 어? 네, 맞아요. 원래 목소리 적어? 크게 해, 왜 크잖아. 야, 네? 크게 이야기해. 네. 점은 있잖아, 딱딱한 점. 그런 거 싫어. 점 볼 때는 왜 어떻게 딱딱한 점만 보냐. 웃으면서 점 보면 좀 보자. 네네네. 어? 눈썹을 찍어서 뭐 하려고. 거기에 너는 좀 소질이 있지. 거기에 지금 더 관심이 있어. 아, 맞아요. 네 전공하는 게 지금 내가 그래서 얘 자신감이 없단 말을 하는 게 너가 지금 네 본업을 뒤로 밀고 있고 네가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아, 맞아요. 이 멍청아. 그러면 뭐냐 쟤 가지각색으로 하네. 어? 노트북을 찍으려면 확실히 노트북을 찍든지 본업을 나가려면 본업을 나가든지. 근데 본업은 저 뒤로 밀어놨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딱 그래요. 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너는 자신감이 필요해. 아까 그 말을 했던 거야. 아. 한절하게. 알았어? 네. 근데 노트북을 찍었을 때는 뭔지 모르고 내가 행복해. 내 마음이 행복하다고. 네. 근심도 없어지고. 뭐 조그만 애가 모든 근심을 왜 이렇게 갖고 있냐. 어? 뭐? 진짜 뭐? 아, 요즘 대학 생활이 유튜브만큼 재밌지 않은 것 같아요. 말했잖아. 네 목소리 하나라도 안 들려. 아, 네. 크게 안 말하면 영웅이 부른다. 네. 너 보내라고. 네, 죄송합니다. 어? 네 성격대로 해. 네. 너, 어? 날라라 같은 성격대로. 네가 이뻐서 지금 조용조용하게 보이지? 밖에 나서 네 목소리 제일 커. 맞아요. 너는 왜 입만 딱딱 벌리고 있어? 어? 손님들은 있잖아. 그 사람의 내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강조적으로 대답을 하라거든. 그건 아니잖아. 내가 말하는 것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 말을 해주면 내가 그랬잖아. 아, 아니면 가서 산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왜 점을 못 맞췄을까? 나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자꾸 내가 크게 대답을 하라는 소리야. 아, 네네네. 어? 왜 밖에 나서 명랑한 애가 와가지고 오늘 내 앞에서 내 포스가 내 길을 죽이냐? 살짝 무서웠어. 나 무서워. 어? 나는 네 같이 또래들 참 좋아해. 어떻게 알았지? 무당이니까 알지. 얘 또래야 또래 티를 안 내고 얌전한 친. 티 내고 살아, 이 미친년아. 나 오늘 욕 안 하려고 욕 나오네, 씨발. 웃지 말아. 너도 여기 던져지. 우리 집 화장지는 화장지 갖고 아니라더라. 어? 어? 너는 있지, 똘끼가 엄청 쎄 많은 애야. 알아들어? 네. 똘끼들은 나가. 어? 니가 아까 말했듯이, 니 본업은 내가 분명히 그랬을 거야. 뭘 그리는 디자인, 응? 학과를 선택했을 거야. 네네. 그러나 너는 그게 별로 적성에 맞지를 않아.
알아들어? 네네네. 어? 그러다 보니 네가 이런 데 찍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라. 네. 야, 무릎 찍는 데까지 말했으면 끝내주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치? 무릎을 계속 찍어. 근데 그쪽이 뭔가 엄청 경쟁률이 세잖아요. 내가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첫마디가?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없다. 어? 똘끼로 나가. 밀어붙여요? 그렇지. 우린 술 마시면 어디서 모르는 자신감이 나오잖아. 네. 그치? 네네네. 술 마실 때만 자신감이 나오지 말고, 네. 술을 안 먹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 하지 말고, 어? 술 마실 때처럼 그 또라이 짓걸 하라고. 유튜브에서? 어. 그게 몇 개 들어가는 거야. 내 그대로 내 본 모습을 보이라는 뜻이야. 어? 한 자락에 너를 그리는 것을 보면은 왠지 숨이 막혀. 나는 그러면 그냥 그러면 이렇게 그리기는 그러되 내 적성에 안 맞다는 뜻이거든. 네 가슴 속에. 씨발 너무 있다. 아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림 그리는 좋아한 게 디자인은 왜 안 좋아하는데? 뭔가 그 미술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제가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잖아. 네. 왜 했던 말 또 하게 해. 20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져 있어. 네네네. 알아들어? 네. 20분밖에 안 주어졌기 때문에 너네들의 프로도 오늘 노트북을 찍기 위해서 왔지만 나도 최선을 위해서 다 점을 봐줘야 되는 게 네. 무당이야. 네. 그치?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크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고. 원래 재밌는 애야, 니가.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짜부리에 재밌는 애. 네. 어, 조그만 애가 생겼어. 니들, 니가, 니들 친구들끼리, 니들, 니가 하는 애야. 어. 모여라, 친구야. 네, 맞아요. 어? 뭐, 이렇게 자신감 없는 애한테 모여라, 그러면 니 뭉쳤느냐? 따라 모이게? 나 같으면 씨, 안 모여. 어? 여기다 깡패 기질까지 있어, 얘. 오, 맞아. 약간 있는 거. 어? 안 들려, 구독자들은. 깡패 기질 있는 것 같아. 응? 깡패 기질을 갖다가 그림은 네 마음의 상처를 그리고 네 마음의 상처 네. 상처를 네 상처를 치료하고 노트북으로 네 본업을 한번 삼아봐. 실증 내지 말고 네가 또 실증을 잘 내. 실증 진짜 잘해요. 금방 좀 마음이 좀 뜬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그 보상이 좀 있어야지 계속 이어나가는 스타일이. 실증을 잘 느껴. 근데 사람이 어떻게 조금 하다가 네가 시도도 응?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할게. 땅을 팠어. 너는 그 땅에 물이 나올 줄 알았어. 네. 근데 땅에 물이 안 나와. 네. 그럼 넌 그 땅 안 파. 맞아요. 안 파요. 안 파. 저 딱 다른 걸 하고 있지. 그치. 콤이 더 집어 던져버리고. 나 안 해. 이거야. 근데 땅 속에는 물이 있어. 알아들어? 네. 그니까 겉만 판다는 소리야. 하다 만나면. 그렇지. 어? 물 조금만 더 파면 저 깊은 속에 물이 쫙 쏟아 올릴 것 같은데? 겉만 팔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여기 물이 없나 보다. 안 파버린다고. 그러면 그건 뭘로 표현해야 될까? 끈기가 없어. 맞아, 맞아. 그치? 끈기 없어. 끈기 없어. 네가 끈기 제일 좋아하는 건 어딘 줄 아냐? 어디야? 노는 거. 노는 거 신나.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노고 수다 떠고. 그것은 누구보다 좋아해. 맞아, 수다. 친구 괜히 불렀어. 아니 이야기하면서 친구만 보고 이야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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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친구만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 근데 있지 그런 똘끼 기질이 한번 네 정말로 네가 하고 싶은데 그만 응? 저기 하고 나한테 이렇게 자꾸 무너지지 말고 인내력 없지 말고 인내력 갖고 하면은 또 충분히 잘 돼. 진짜요? 충분히 잘 돼. 헐. 단 아까 말했어. 우물 파다가 어? 그만두지만 말으라고. 그냥 계속 밀고만 나가면 잘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네 본 성격을 말하라고. 이, 아. 여기서 나한테 순진한 척 하지 말라고. 아, 네. 알았어? 네. 너 깡패 같은 기질해. 또라이 기질해. 어?
수차 먹으면 할 말 하면 다 하는 기질에. 어?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 수차 먹다 그렇게 말을 했어. 편을. 아, 괜찮습니다. 그때 네 기질이 나오잖아. 네. 네 성격이 나오잖아. 네. 어? 곱상에서 야리야지 하지만 남자 같은 성격의 기질도 나오잖아. 좀 남자 같은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 그치? 네. 그 기질을 내 일 자신감을 술로 자신감을 갖지 말고 네. 일 쪽으로 자신감을 더 가지라는 뜻이야. 그리고 어? 너 공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언제까지 네가 공주인 줄 알고 쪽마다 말고 쪽마다 말고 쪽마다 말고 그럴 거야? 아니요. 맞는 거. 알아들었어? 응. 궁금한 게 있어요. 나도 알아. 너 궁금한 거 못 물어볼지. 일단 니부터 말해주고 너 우리 부모님 건강은 어? 어떨 것 같아요? 너 그 말 물으려고 그러잖아. 쟤 왜 입만 벌어지고 있냐 쟤? 어떻게 하셨어요? 무당이니까 알지. 와. 어? 좀 가족 건강 좀 걱정돼가지고요. 엄마 건강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 아빠 건강이 더 안 좋아. 아빠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어? 아빠 건강이 더 좀 안 좋으니까 네. 아빠 건강에 조금 신경 써. 응? 알아듣겠어? 네가 봤을 땐 엄마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지? 네, 완전. 엄마가 더 약간 응? 잘 아프고 약간 좀 그러는데 니네 엄마는 합병이고 아빠 어? 큰 병인데 아빠가 큰 병이 들은다는 게 아니라 니네 엄마가 한 번씩 말을 하면 자기 성결에 못 이기면은 이 화를 갖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어? 네. 알아들어? 네네네. 제 친구 괜히 불러서 친구 보고 어? 그러니까 너 왜 글로 가냐? 어? 엄마는 합병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화를 줘서는 안 되고 엄마한테 자꾸 근심을 줘서는 안 돼. 그리고 네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그렇게 효녀했다고 엄마 어? 건강 물어보냐? 네가 제일 속 많이 썩여. 제가 엄마한테요? 그래. 맞는 것 같아. 제가 엄마랑은 잘 엄마랑. 그 약 주고 병 주지 말라고. 네. 어? 하려면 그냥 엄마만 보면 안 그러고 싶은데 엄마 앞에 서면은 왜 엄마한테 네가 엄마냐? 엄마를 쳐 이기려고 담배 들게? 이 씨발아. 죄송해요. 나 오늘 욕 요즘 욕 안 하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욕을 하게 만들어. 이게 욕을 하고 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응? 알아들어? 네. 왜 니네 아버지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니네한테 다 풀어? 죄송해요. 응? 그니 네. 자꾸 엄마한테 합병 주지 마라. 한 번씩 엄마가 엄마 마음을 타서 이야기한다. 니가 담배 들 때마다 한 번씩 니가 무서울 때가 있단다 엄마가. 제가 엄마한테 막 댕길 때요? 한 번씩 무서울 때가 있대. 응? 그러면 너는 댕길 때 막 퍼붓는다는 소리거든. 눈깔 까지짓고. 알았어? 원래 어렸을 때는 엄마가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점점 크면서 막 할 말을 막 저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말했잖아. 네 한 자락의 상처를 네가 좋아하는 그름으로 치료해라고 말했잖아. 그 말기도 못 알아듣냐 이 또라이야. 됐지? 네. 너는 좀 충분히 봐줬어. 그러니까 너는 말하자면 네. 응? 네가 좋아하는 거 노트북 화려하는 거 막 예를 들어서 카메라 찍는 거 그런 게 너한테 맞지 다른 게 맞지는 않아. 그쪽으로만 밀고 나가야 돼. 그 대신 이런 목소리는 절대 성공 못해. 아 네네. 술 먹을 때 네 그 또라이 바 기질 있지? 그런 쪽으로 나가라는 뜻이지. 어? 그냥 씩씩하게 용감하게 네 성격도 나가라는 거지? 네. 남 앞에서 이렇게 노트북 그 사람들도 용군이 얼마나 말 잘해? 잘하죠. 어? 이것만 찍어든다고 용군이가 뜰 것 같냐? 말 잘하니까 같이 더불어 올라가는 거야. 네. 그럼 네가 이 상태 노트북 찍으면 뭘 성공을 하겠냐? 이틀 땐 안 그래요. 잘하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왜 그 또라이 기질이 있다가 우리 집 와서 조용한 척 좀 보냐고 재미없게. 아, 죄송해요. 아 처음 보면 조금 그래요. 처음에는. 네.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고 들었지?
그럼 재밌지 않냐? 그러니까요. 살려야 되는데. 그래. 어? 나도 우리도 노트북 찍을 때는 3, 4일을 이빨 긴장해. 어떤 구독자가 올까? 살려야 될까? 어떻게 살려야 될까? 구독자 한 자락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어? 그러니까 너도 마찬가지야. 노트북 찍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노트북을 찍어. 네. 아, 사람들을 어떻게 재밌게 해줄까? 어떻게 내 것이 알려질까? 돈에 목적 두지 말고. 네. 어? 근쪽으로 목적을 둔다면. 네. 응? 그런 쪽으로 목적을 둔다면 돈은 금방 따라와. 알아들어? 네. 너 친구? 네. 너 비행기 타냐? 네, 맞아요. 네, 같이 가면. 와도 돼. 그 정도는 안 보여. 아, 그래요? 응. 근데 비행기 타는데 왜 가슴이 답답한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포기하게 되면서 온 게 비행기 쪽이어가지고 약간 미련 같은 게. 네, 하고 싶은 게 뭔데? 약간 방송 쪽, 연예계 쪽. 야! 너 연예는 돼도 성공 못했어. 그래요? 어. 네 친구 노트북 찍을 때 같이 도와줘. 연예인 성공 못했으니까. 연예인으로 크지 못해. 너는 비행기 타는 게 맞아. 알아듣겠어? 그쪽이 잘 맞아요, 저한테. 네가 그 비행기를 타고 타야지만은 너의 모든 게 눌려진다고 생각. 한마디로 짤릴게. 왜 그러냐? 노트북 10분 끊어져. 응? 그러니까 왜 내가 방금 연예인 못 됐을까? 그 지나간 과거. 그게 얽매이지 말라는 소리야. 그치? 네. 야, 비행기 타면 얼마나 좋냐? 너 그리고 너도 네 친구 따라 심각한 얼굴로 어서 오세요 이러니? 너는 나 같은 고객 만나면 너는 네. 그 자리에서 한 방 먹어. 맞아요. 좀 그런 편이에요. 응? 그 자리에서 아침에 신랑 뭐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뭔 말인지 알잖아. 서브이잖아. 그러면 네가 밝은 웃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는 지금 나이가 어리게 보여.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너 나이 어른 얼굴로 그게 뭐냐? 나 근심 있어요. 어? 나 근심 있는 얼굴이에요. 아 진짜요? 어. 많은 것 같아요 좀. 어? 그러나 내 근심은 얼굴에서 표가 난단다. 어? 너 직업 잘 선택했어. 너무나 잘 선택한 직업이야. 잘 맞아요 저한테. 어. 거기에 못 들어와서 안 달아온 사람들 많은데 뭐가 달랐다고 그 불만 갖고 있어요 씨발. 어? 뭐? 저 얘가 연예인이랑 훨씬 더 잘 맞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지랄하고 있네. 아니에요? 연예인 됐으면 네. 이 성격에 모르겠다. 내가 연예인들을 비꾸는 건 아니지만 얘는 연예인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스포를 구하면은 또 뭐 무슨 짓도 하고 무슨 짓도 하고 뭐 내가 직접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네. 듣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나 얘는 그런 짓 못해. 네 친구는 절대 그런 짓 못해. 못해. 그런 건 못해. 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성공할 거냐고. 됐어? 알아들어 이제? 어? 지 연예인들 뒤에서 스폰이 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미루면 비로 버려. 네 친구가 내 친구도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너 봐준 거야, 덤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앞으로? 네. 아, 내 직업이 진짜 좋은 직업을 선택했구나. 나 내 직업을 진짜 만족하구나. 오늘 가자마자 우리 집 문 밖에 나가면서 내 직업에 충실히 성공하고 살이라. 내가 언제도 그만둘까? 아,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어? 밴댕이 마음 왔다 갔다 왔다 간 밴댕이 마음은? 버리고 가라는 소리야. 좋은 말씀이다. 그치? 마음 딱 잡힌 것 같아요. 잡혔지? 네. 이게 무당은 그런 마음이 희열을 느끼는 거야. 아 진짜. 그치? 아까 내가 말했잖아. 연예인 네가 얼굴이 못생겨서 연예인이 안 된다는 소리. 왜 울어? 또. 아우 씨. 아 내가 손님들 다 울리나 봐. 아니 뭔가 그거에 막혀있는 그런 또 너는 왜 울어? 아니 이게 마음고생 했으니까. 아, 나 왜 이러지? 아니야 그냥 한 번도 그냥 그 숨 막힌 것을 몰랐다가 여기서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내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얼굴이 못생겨서 연예인 못 된다는 뜻이 아니야. 말했지? 근데 진짜 몇 년 동안 쌓아있던 게 확 풀리면서 이제 자리가 딱 잡힌 느낌이었거든. 고맙다. 네가 그래서 연애를 못한다고 말을 한 거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못해.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너는 벌써 우울증 걸려가지고 집에 누워 있었어야 돼. 마음이 약해. 저희 네 아들은 그냥 잘 있게 갔으면 지 아들은 가만히 있고 둘이 친구 뭐 말하면 둘이 너는 또 왜 쳐오르고 자빠졌냐고. 아 얘도 마음이 약해 원래. 있네. 오늘 이 욕은 네. 내가 이거 욕은 고쳐야 된다. 안 고쳐진다. 근데 미워서 욕하는 난 진짜 미운 사람한테 욕 안 해. 아니, 뭔가 정이 느껴지는. 그렇지. 정도 느껴지고 마음속에 아픔도 느껴지는 애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너희들 점을 보면서 내가 지금 울지를 못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내가 너무 울어가지고 있잖아. 눈 수술한 게. 그 말을 그래. 백년 전에 난식 그 수술을 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손님 보지 말았는데 그 다음에 오후부터 손님 봐가지고 그때부터 울어가지고 혼났어 원장님한테. 같이 울어주니까. 그래서 가슴에서 울어 지금 여기서 난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아까 말했지 보살님이 네가 얼굴이 못 나서 연예인 못 된 게 아니라고. 정말 연예인 뺨치게 이뻐. 그런 것을 못해서 네가 커 나가지를 못할 거란 말을 한 거야. 그러니 나는 너 비행기 탄 게 너무너무 좋다. 근데 비행기도 맞췄잖아. 네 진짜 말 안 했는데 신기해. 너 그림 그린 것도 맞췄고 노트북도 맞췄잖아. 신기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보이니? 나도 매일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 어쩔 때는 진짜 안 보일 때도 있다. 나도 솔직히 말하는 거야. 저희 진짜 다 맞았어요. 맞아. 부모님 얘기도 그래서 나도 막 그럴 때는 내 자신을 스스로 막 미치도록 탓을 하면서 또 기도를 가게 돼. 항상. 그래서 기도에 소리하지를 못하게 돼. 나 많이 아파. 아프지 마세요. 우리 노트북 본 사람들 나 많이 걱정해. 그러니까 내가 손을 항상 기대지 않냐. 댓글 보니까 응원 댓글 많던데. 너도 응원 댓글 해줘. 그래 그게 니라고. 그게 니라고. 알았지? 네. 너 이제 마음 풀렸어? 네, 완전. 완전히 풀렸어? 감사합니다. 고맙다. 그러니까 네 직업에 충실히 만족하고 아까 그 얼굴하고 지금 네 친구야 봐봐. 저 얼굴하고. 네. 아까는 진짜 그늘이 나 우울해요. 어? 나 우울해요. 근데 지금 얼마나 이쁘냐 하사하고 지금. 그 단 2분 사이지. 마음을 알아주니까 뭔가. 2분 사이에. 네 지금 잘 선택했어. 응? 한 번씩 막 스트레스 받으면 이 친구랑 같이 나이트 가. 아, 저희 안 그래도 오늘 갈 것 같아. 잘했어. 야, 왜 말해? 야, 내가 나이트로 가 했잖아. 네. 그러니까 너네들 그런 거 좋아한다 말을 하는 거잖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 가봐. 오늘 가려고 얘기했었어요. 실컷 풀어. 왜? 궁금한 게 있는데. 뭘 궁금해? 저희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결혼할 것 같아요? 제 욕심쟁이. 얘가 더 먼저 결혼해. 저 결혼 늦게 할 건데? 얘가 먼저 한다고.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애들이 저 제일 제가 먼저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에요? 너 아까 내가 너한테 자꾸 혼내키는 것은 네 정말 욕심 많은 애인데 네. 자꾸 조금 건들어서 네.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인내를 감추라 그랬지. 너는 하는 마음을 곱게 한번 잡으면은 한 자락에 네가 끝나는 하나만 제대로 잘 잡으면 거기서 파고 갈 애라서 내가 인내심을 키우라는 거야. 소름 돋아요. 왜? 뭔가 저는 항상 마음속에 뭔가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난 성공해야 될 거 같아.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우리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뿌듯한 사람 되고 싶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진짜 내가 밀고 나가면 성공할 맞아. 수 있겠다 이런 거. 맞아 소름 돋는 거 그게 네 마음이야. 그래서 네가 그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슴속에 지닌 거야. 그래서 아까 보살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어? 끝까지 안 하니까. 파다 말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나이 몇 살이야? 저거 봐. 겁나 적네. 너도 똑같냐 그러면? 네. 나 지금 미리 내 전 보고 있는 거야? 애기예요? 애기지. 파징때는 어디까지 갔어? 이 옆에 할 것들이. 몰라.
나는 이걸 보고 점을 안 본 사람인데라 띠만 살짝 써봐. 띠야? 네 생일 한번 써봐봐. 너 똑같은 거라면 넌 정조만 비행기 잘 탔어. 그리고 이해해. 뭐냐 이게. 다시 써. 너도 성공해. 진짜요? 성공한다고. 성공할 팔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꼭 쭉 밀고 나가면? 쭉 밀고 나가. 네가 좋아하는 데서. 또 네가 애기 같은 기질도 있다. 네. 깡패 같은 기질도 있지만 애기 같은 기질도 있다고. 제 이중인격자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 네. 내가 좋아하는 데서는 애기가 돼가지고. 네. 내가 너 얘 유튜브를 밀고 나가라냐면. 네. 그게 네가 되게 행복한 걸 봤어. 맞아요. 행복해. 이 아까 그림 그린 것은 행복한 게 전혀 안 보여. 그 행복이 약간 무게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에 치르는 그림으로 그래서 치료를 하고. 네. 알았지? 네. 여기서 아까 얘기가 막 신난 거잖아. 얘기 같으면 신난 것은 여기서 행복을 누려라. 오케이? 그럼, 네. 감사해요. 나는 안 감사해. 너네들 목소리가 안 나와. 아니 왜냐면 막 부모님은 안정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냥 취미로 하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너 공부 못해. 맞아. 머릿속에 안 들어와. 머릿속 공부도 안 되는 애 갖다가 너 공부할 수는 없어. 진짜 공부 체질 아니거든요. 안 들어온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죄송하다 말을 하고 꼭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엄마 나는 이게 이렇게 해서 나 이게 좋으니까 엄마가 나를 좀 이해해줘. 네. 이렇게 좀 엄마를 설득을 좀 시켜줘. 네. 알았지? 네. 그러면 언젠간 내가 있잖아 우물만 안 팔면 우물 파다가 중단만 안 하면 내가 진짜 가슴속에는 성공하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아이라고. 그래야지만은 이 아이가 내가 그때서 내가 결혼했으면 했지 그전에는 결혼 안 해. 성공하기 전까지? 그 욕심이 있다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결혼해 아이가 더 문제해. 그러자 뭐 그런 게 좋아. 착해. 야 좋겠다. 너도 좋은 남자 와. 근데 진짜요? 너는 좋은 남자 뭐 어떻게 하냐. 잡아먹어요? 그렇지. 저도 알아요. 저희 부모님 맨날 아 남자 잡아먹어. 그러니까 너는 너보다 센 남자를 만나지 말고 착한 그런, 사람. 착한 사람 만나서 아, 제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네 성격 하나 받아준 것만도 아리가또. 진짜 고자이 왔어. 알았지? 아리가또 고자이 왔어. 알겠어. 그냥 저 멍청한 새끼. 저 멍청한 새끼.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남자가 좀 고시직하고 너만 사랑해도 정말 내 신랑은 착해. 착한 거 하나로 이제. 그걸로 감싸지. 왜 저건 저것도 못해. 나는 다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그렇지. 그런 사람이 너를 받쳐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야지 네가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너를 위해 넘어버린 사람은 너 다 네 딸 뭉겨.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못 살죠.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 명심해라. 네. 그리고 사람 무시하는 거 하지 말고. 네. 알아들어. 네. 특히 네 이런 저런 사람한테 안 하고 아까 말했지 네 부모한테나. 네. 네 남자친구한테나. 네. 알았어? 그런 거 하지 마. 오케이? 네. 큰 답 줬지? 네. 오케이. 다음에 술 먹더라도 불러. 아! 나 술은 못 먹어 그랬어. 그러면 사이다? 사이다도 못 먹는다. 요즘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당이 공복에 200가 230이 나오냐. 의사선생님 혼난 거 아니에요? 응? 의사쌤한테 혼나는 거.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알레르기 뭘 잘 못 먹고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그 병원 갔다가 집생 저기 알레르기 나서 그 쫙쫙이 당 제자일까봐 도망 나왔잖아. 아. 당제 왜 혼나니까? 항상 110 그 수련에서 있다가 그 제자일까 봐 저 바빠요. 그리고 선생님 바쁘니까 빨리 알레르기 약만 놔주세요. 그럼 착착 먹었잖아. 무서웠어. 응? 아 무섭지. 스트레스가 이빨한 거 안 보이니?